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제네시스의 G80 스포츠 모델입니다. 우선 시간이 또 그러니 바로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어가 전자식인데 이게 다이얼로 돌리는 거고 유리로 돼 있어 가지고 그립감이 좋네요. 바로 주행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의 특장점이죠. 네, 이렇게 360도 볼 수도 있고, 화질은 알다시피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깨끗해요, 굉장히. 브레이크가 상당히 민감한데요. 브레이크 민감합니다. 앞에 뽀피가 달려있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네시스 GV80 그리고 70, G80에는 이렇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내비게이션까지 작동시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방향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다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향지시등 키면 후측방 모니터 나오죠. 후측방 모니터 덕분에 미러 시야각 사각지대까지 다 볼 수 있어서 편리하고요. 화질은 깨끗한데요, 프레임은 한 50프레임 정도 돼요. 제가 제네시스 G80은 블로그 할 때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에서 시승했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막 출시됐을 때니까 그때는 스포츠 모델이 없었죠. 거기 구루분이 그러시던데 이전에는 스포츠 모델이 있었는데 지금 G80은 스포츠 모델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저는 사실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분한테 분명 스포츠 나올 겁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맞췄네요. 안 나올 수 없죠. 스포츠의 전통 이어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RWS 스마트 후륜 조향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뒷바퀴도 한 3.5도 가량 조향이 된다고 해요. 이게 벤츠 S클래스처럼 10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체감을 잘 안 느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지금 뉴턴 돈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오닉 5 때 뉴턴할 땐 좀 조마조마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조마조마 할 필요가 없이 네, 그 정도네요. G80 때 실내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면 우드 포인트가 들어갔었죠, 이런 곳에는. 근데 이제는 보니까 이거, 근데 이게 진짜 카본 맞나? 이것도 카본 같은데? 그리고 여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죽인데 브라운으로 처리되어 있지 않고 블랙, 그리고 레드 스티치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런 것 덕분에 원래 이미지가 중후해요. G80 이미지상 좀 어르신분들 위한 차량. 이런 것도 원래는 스웨이드 맞는데 색상 아시겠지만 브라운 쪽은 그래요. 근데 이렇게 블랙으로 돼 있으니까 젊은 G80이 돼버렸죠. 오디오는 제네시스의 공통점이죠. 렉시콘 오디오가 들어가네요.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살짝만 밟아도 은근히 가속감이 민감하기 때문에 중간 정도 밟으면은 엄청 튀어나갈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미세하게만 밟았거든요. 예, 힘이 좋아서 그런 건지. 사실 성능 차이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3.5 터보, 380마력에 51토크. 그냥 일반 G80이랑 똑같아요, 그 3.5랑. 근데 제가 오랜만에 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체감이 좀 그렇게 느껴지네요. 이 스티어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탔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좀 소나타랑 지금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그 핸들 디자인이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읒자 모양. 근데 지금은 제네시스 G70처럼 이렇게 3포크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더군다나 이 레드 스티치. 아, 고성능 좀 연상케 하죠. 뭐 보시면 아시죠? 이건 항상 기본이죠. 전방 차량이 출발하였습니다. 이거 공조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얼로 돌리고, 또는 이것들은 다 터치식이죠. 통풍 시트, 열선 시트도 그렇고 이것만 버튼식이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거 화면이 좀 멀어요. 좀 시트를 좀 가까이 당겨야 된다. 그리고 여기 부분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메뉴 누르려 할 때 이걸로 눌러야겠죠, 아무래도. 물론 다이얼로 조작해도 돼요, 여기 있는 것들. 근데 저같이 터치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좀 다소 그렇죠. 물론 화면 폭은 진짜 넓어요. 솔직히 이것 때문에 미러를 안 봐도 될 정도거든요. 그만큼 시야도 잘 나오고 사각지대까지 다 보여주니까. 그런데도 숄더 체크는 해야겠죠, 아무래도. 아, 그리고 이거는 모드가 세 가지는 맞는데 에코 모드는 없고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다음 커스텀, 이렇게밖에 없어요. 에코는 그냥 일반 제네시스 G80엔 있는데 스포츠엔 안 들어가 있네요. 뭐 여기서 잠깐 모드를 변경해 보죠. 스포츠 모드를 두니까 사운드가
좀 잘 터지네요. 사운드 제너레이터라고 부르죠, 이거 보고. 물론 지금 앞에 차들이 있어서 제가 급가속 그런 테스트는 하긴 어렵지만. 오, 야, 가속감이 장난 아닌데요. 와우. 물론 주행 중에 밟았지만 정지 시에 출발하면 더 팍 튀어나갈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도 있는데요. 스포츠 플러스를 두면 사운드 제너레이션은 더 강하게 들리는데 문제는 자세 제어 장치가 꺼져요. 이거는 급가속 시에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주행 중에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지금 모드는 두지 않을게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를 두면은 이 시트 양쪽 BMW처럼 조여지거든요. 다시 컴포트로 두면은 다시 딱 조여졌던 게 풀어지고 원상태로. 네, 말씀하세요. 메뉴 눌러줘. 잘 못 들었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메뉴. 잘 못 들었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차량 설정. 잘 못 들었어요. 이거는 좀 제가 그래서 음성 인식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메뉴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소 시인성이 너무 좋네요. 이거는 깨끗해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도 다 여기서 설정할 수 있죠. 뭐 드라이브나 클러스터,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모드 등등, 뭐 사운드, 내비게이션, 뭐 스포츠에 대한 그런 건 볼 수 없네요. 이 스포츠 옵션인데 뭐 N이면 N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계기판은 깨끗해요. 시인성 3D LCD 계기판 맞는데 지난번 G70처럼 3.3 터보 스포츠 모델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좀 바꿔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 들거든요. 이거는 일반 봤던 거랑 비슷해요. 그냥 다를 게 없죠. 좀 민감하다. 아까 이거 대시보드 소재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블랙만 얘기했었죠. 프리미엄 가죽이 들어가는 나파 가죽. 흠이 없어요, 보면은. 뭐 긁힌 자국 이런 것도 안 보이고 등등 마감 처리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요. 위는 아시겠지만 스웨이드 재질이 들어가는데 이 검은색 때문에 알칸타라로 보여요, 이게. 와, 컴포트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가속감이 이렇게 좋다면 뭐 더군다나 브레이크 제동 성능도 이게 은근히 민감해가지고 와 진짜 잘 잡히겠는데요, 만약. 수납 공간은 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너무 깊진 않아요. 주먹 한 이 정도는 들어가요. 여기 있으면 예, 이 정도는 들어가는데 그래도 뭐 이거 넓이는 넓네요. 깊진 않아도. 여기 컵홀더 두 개랑 무선 충전 단자 있고. 제가 제네시스는 예전 제네시스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그런 전통성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예전 G80이나 아니면은 네, BH 좀 그런 시절 때. 근데 지금은 너무 유럽 방향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전통성을 좀 다소 잃어버린 게 좀 아쉽죠. 깨끗해요. 깨끗한데 좀 그래요, 제 느낌은. 이제 스포츠, 갑자기 더 민감해졌는데. 사운드 제너레이션이 엄청나니까. 진짜 토크, 더군다나 사운드 제너레이션, 이것까지 너무 강하니까 그 속도감이 더 느껴질 정도로 드라이빙의 퍼포먼스 좀 재밌는데요. 이거 일반 G80에 비해서도 그때 시절보다도 더 재밌는데 이거. 와, 이거 보에파스님 리뷰 영상이 사실이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로 두면 더 요란해진다는 거 거짓말이 아니고. 아까 제가 이걸 또 말씀 안 드렸네요. RWS 기능은 60km 미만 시에는 역방향으로, 그러니까 뒷바퀴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앞바퀴가 오른쪽으로 돌고 있을 때 뒷바퀴는 왼쪽으로, 즉 역방향으로 돌고 있죠. 이제 60km 이상일 때는 만약 오른쪽으로 돌렸을 시
뒷바퀴도 같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네, 그건 이제 순방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도 그냥 잘 들리는데, 근데 가급적 플러스가 더 잘 들린다는 느낌일까요? 와, 야우, 아, 무서워. 그래도 코너는 진짜 탄탄하네요. 반자율주행은 제가 돌아올 때 쓸게요. 우선은 가속감이 어떤지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지, 제동도 우수하고. 야, 스포츠는 진짜 저에게 맞는 차예요. 이 G80 스포츠는 너무 차량이 젊다 보니까. 뭔 개소리야! 자, 다시 모드는 컴포트로 두고요. 마침 N이 지나가네요. 딱 맞게. 이상하네요. 제가 지금 G80 스포츠 타고 있어서 그런 건지. 이게 스포츠 플러스로 든다고 해서 시트가 더 조여지진 않아요. 일단 천천히 과속 방지턱을 넘어봤는데 무난하네요. 이때는 그냥 제네시스답게 푹신하다. 서행하세요. 45 정도인데도 굉장히 잘 넘고요. 뭐 충격이나 그런 전해지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편안하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약간 오래 좀 운전해왔는데 G80 같은 시트는 독일에서 척추 인증을 받았다고 하죠. 그것 때문인지 엄청 편안하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휴게소를 안 들러드릴 정도예요. 이 정도면은.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스포츠인데 가격이 좀 너무 비싸거든요. 그냥 G80에 비해서도. 옵션은 좋아요. 옵션은 좋은데 RWS 기능을 보자고 이걸 과연 선택하시는 분들 좀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거 실내 색상도 제가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네시스가 일단 인디오더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근데 이런 실내는 아무래도 어르신분들께는 어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너무 블랙이라서 좀 과해요. 제가 봤을 때 저에겐 좋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 한번, 이번에는 그냥 도는 것보다 한 두 바퀴를 돌 거예요. 일단 RWS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뒤에 차를 좀 보내고 돌아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낫겠죠. 안전상 그래야 되니까. 네. 차를 다 보내고 나서 돌아보겠습니다. 일단 차 아무것도 안 오고요. 네, 돌아보겠습니다. 좀 겁난데 이거. 아이씨. 근데 아무래도 뒷바퀴 조향 때문에 그런 건지 빨리 잘 잡아주긴 하네요. 그리고 끼익 소리가 그렇게 많이는 안 들린 것 같은데요. 원래 이 정도면 들려야 되는데 그 회전 반경이 좀 짧아서 그런 건지 아무래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깨끗하게 나오죠. 화질도 좋고 크기도 커가지고 은근 잘 보여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좀 비싸게 산다면요, G80 스포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좀 근데 매니아층 분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나 큰아버지 같은 분들에게는 이런 실내 좀 다소 과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스포츠 모드 두고서도 운행 안 하실 거고요. 액티브 사운드가 너무 강하게, 물론 그 액티브 사운드를 끄거나 약하게 설정할 수도 있는데 좀 그렇죠. 아무래도 브레이크도 민감하기 때문에 저같이 젊은 취향에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스포츠잖아요. 그렇다면 M 스포츠 패키지나 벤츠 같은 경우는 AMG 라인, 아우디 뭐 S 라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냥 G80은 BMW 럭셔리나 뭐 벤츠 같은 경우는 익스클루시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G80에 스킨만 입힌 버전에 약간의 옵션, 후륜 조향 이런 것만 들어갔을 뿐이지 그 외에는 뭐 없다고 봐요. 아유. 자, 여기서 한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러면 켜진 건 맞는데, 근데 HDA2가 안 들어온 걸 봐서는 차선 변경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디 한번 해볼게요. 이건 안 되네요. 아무래도 아이오닉 때도 그랬는데 고속도로나 좀 더 차선 좋은 곳으로 나가야 그게 작동되나 봐요. 지금은 작동이 안 돼요. 이게 그냥 2차선밖에 없고 여기가 고속도로는 또 아니거든요. 자동차 전용 도로, 그런 도로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있으면 HDA2 뜨고 거기에 이게 들어간다는 그거 로고도 떠요. 물론 스티어링 조향 그 기능도 있으니까. 네, 차선은 잘 잡아주긴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자율 주행은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보조장치일 뿐이고요. 약 15초 정도의 경고등이 뜨네요. 뭐 HD 툭 있었으면 보여줄 게 있었는데 뭐 그럼 보여줄 게 없네요. 이거는 여기서 뭐 그럼 반자율주행 같은 거 뭐 다 끄고요. 뭐 마지막으로 한번 포스 내봐야죠. 와 진짜 제네시스 스포츠 모드가 이렇게 재밌는데요. 이건 G70보다도 더 재밌어요. 소리가 더 강하게 들리거든요. 아니 원래 G70이 더 젊은데 이게 더 재밌는 건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면 여기서 시승기를 마쳐야 될 것 같고요. G80 스포츠 시승해보면서 느낀 점이 와 이거는 제가 일반 G80 탔던 거와는 진짜 차원이 달라요. 스킨만 입혔을 뿐인데도 사운드 제너레이션이 그때보다도 더 강하게 들리면서도 가속감은 뭐 성능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증폭성이 너무 요란하니까 속도감이 더 있어 보이죠. 이 펀드라이빙에 좀 더 포커스에 재미를 주고 실내 분위기 역시 원래라면은 좀 중후한 이미지인데 스티어링도 3포크 스포츠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G80 이미지가 좀 젊어요. 지금은 여기서 시승 소감 마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따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죠. 앞모습 봤을 때 생긴 거는 그냥 G80처럼 생겼는데요. 평범하게. 근데 아무래도 색상이 레드 색상이다 보니 이 고성능에 좀 어울릴 법한 느낌이 있죠. 라이트는 풀 LED 라이트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G90처럼 이제 쿼드 타입 램프로 적용됐죠. 이거는 다크 크롬이 적용되어 있진 않나 봐요. 여기 부분에 원래 다크 적용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밑에는 뭐 이렇게 다크로는 잘 돼 있네요. 사실 전면부야 그렇게 많이 볼 게 없네요. 그러면 외관은 뭐 똑같아요. 중후해 보이죠 이 이미지가. 옆으로 그럼 넘어가 보죠. 옆모습은 G80 출시됐을 당시 패스트백 라인이라고 하죠. 이제 제네시스가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그런 건지 이전 G80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좀 쿠페 타입으로 여기 A필러에서 C필러까지 내려오는 게 상당히 매력 있어 보이고 이 정도면은 여성분들도 굉장히 멋있어서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차가 진짜 메리트 있어요. S라인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량에는 고스트 도어 클로징 기능도 있어서 살짝만 닫으면 이렇게 문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닫아줍니다. 이렇게 휠 디자인 보시면은 일반 G80이랑 5 스포크는 비슷한데요. 근데 다르게 뭐냐면 여기 이게 들어갔죠. 일반에선 볼 수 없듯이 이게 들어가 있고요. 이것 덕분인지 항상 블로그 때 얘기했었는데 라이징 스타 같은 이미지라 했었는데 이건 라이징 스타보다는 휠이 너무 날카로워 보여가지고 강력한 칼날 형상 그런 이미지랄까요? 이게 만도 캘리퍼라고 부르는데 이건 회색이 아니라 레드 색상으로 더 칠해져 있네요. 패드는 그냥 스틸 패드, 캘리퍼는 뽀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앞쪽에 투피네요. 뒤쪽은 이렇게 매력 있는 옆모습을 봤다면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뒷모습은 그렇게 말씀드릴 게 없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일반 G80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인디오더로 뭘 추가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고요. 이 LED 램프가 암라이트처럼 쿼드 타입 좀 이런 테일 램프죠. 머플러는 이렇게 좀 사각형 들어가는데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트렁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동식 들어가고요. 뭐 공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 가방 이 정도 들어갈 정도면 넓다고 봐요. 시간 없어가지고 빨리 찍을게요. 발로 닿지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만 닿는 수밖에 없어요. 뒷자리 공간 아시겠지만 네, 상당히 넓죠. 한 주먹 두세 개는 들어갈 정도 넓고요. 쇼퍼 드리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뒷자리 충전기도 있고 네, 모니터도 있네요.
이게 머리 공간 좀 패스트백 좀 내려오는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괜찮고 스웨이드 목 쿠션도 있어요. 대신 블랙 시트에 이렇게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서 시트 디자인도 상당히 젊죠. 두드려 보면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푹신푹신하네요. 머리까지 괜찮네요. 이 정도면은 네, 이렇게 G80 스포츠 시승을 마쳤고요. 아이고 막 자꾸 오전 시간대 하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이것저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긋나게 지켜질 수 있네요. 아무튼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 팬맨이었습니다.